참다 오늘 현수랑 심하게 싸웠다. 아 진짜 안 그럴려 했는데. 어? 사과데이? 쌤! 현수? 너 설마 친구란 원래 이런 건가 보다. 갈등을 이겨내며 더 가까워지는 것. 오글거린다. 그러나 괜찮다. 진심을 전했기 때문이다. 감동이야? 아니요. 너네 집 털어서 미안해. 지호야, 내가 너무 예뻐서 미안해. 204, 25, 최은성. 얼굴이 진짜 예뻐. 근데 처음 자른 것 같은데. 맞아. 친구가 너 놀릴 때 나도 모르게 같이 웃어서 미안해. 진심은 아니었어. 내 사진을 받아줘. 현수야, 바른 길로 인도해주지 못해. 나요. 이따가 사과 편지를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요. 어디에? 전화면 돼요. 친구랑 더 혼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. 친구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. 뭐라고요? 사과하면 뭐가 좋아요? 행복하죠. 자주 사과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?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 좋아.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? 아직 사과요. 어디서? 어디서? 친구와 더 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친구와 더 우정이 깊게 된 것 같아요? 네. 이걸 통해서? 네. 진짜요? 네. 사과하고 관계가 좋아.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? 네. 애들이 많이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사과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잘 전달되므로 그 사람과 만약에 그 싸웠거나 그럴 때 아 그 풀 수 있고 더 행복 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실제로 가능할까요? 네,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요.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던 친구나 아니면 어색한 친구에게 이걸 전해줘서 더욱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와!